지금 새벽 6시입니다. 6시인데 카테나 연습 호숫가에 나온 사람들이 떠들고 북치고 기도하고 잠을 새벽 잠을 못 잤어요. 어저께 밤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막 떠들고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. 아, 여기는 쉴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낮잠을 많이 자야 될까요? 한참 안 자고요. 그러면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도 사람들, 그리고 소음 따위 신경 안 쓰는 인도 사람들. 아무래도 도시 가운데 있는 호수다 보니 사람들이 다 이쪽에 모여서 놀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시끄러운 것 같아요. 뭐 어떡하겠습니까? 한 2-3일 버티면은 뭐 좋아지겠죠. 좋아지는 게 제가 가겠죠. 이곳을 떠나겠죠. 바라나시 가트 이거보다 훨씬 컸는데도 거기 조용했는데, 그래서 새벽에는 여기는 안 그렇네요. 숙소를 옮겼습니다. 아주 평판 좋고 평점이 9.0 이상 되는 도미터리입니다. 하루에 이틀에서 한 9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금액은. 전망 좋고요. 깨끗합니다. 아, 방금 하샤워하고 나왔더니 살 것 같네요. 아까 있었던 거기는 닥터로는 샤워기가 고장나서 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옮기자 해서 바로 방 뺐습니다. 산도 가깝고 아주 좋네요. 루프탑에 가서 음료 하나 마시겠습니다. 벽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지금 저녁 먹고 밖에 나가서 물 좀 사오려고 합니다. 간식하고. 오늘 저 친구랑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방송에서 나눴어요. 룸메이트입니다. 아주 아름다운 호스텔입니다. 진짜 시설도 괜찮고요. 가격도 싸고 이쁘고요. 오래 머무르도 될 것 같은,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. 아, 참, 제가 이제 홀리 축제를 즐기려고 바라나시서 그러는데, 홀리 축제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이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막 다양한 물감 뿌리면서 노는 그런 축제입니다. 네, 벙커 침대입니다. 오늘 벽에 또 이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. 오늘은 여기서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. 먹고 자고. 기침 많이 가라앉은 것 같고요. 내일은 더 건강해지겠죠. 내일 하루 더 쉬었다가 상황을 보아서 모레 출발하든지 아니면 더 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굿나잇.